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이유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유, 정철호. 별이 아름다운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이고, 겨울이 아름다운 것은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어떤 행동과 말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저라는 말로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습니다. 행복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입니다. 아마도 행복뿐만 아니라 사랑도 절대적인 사랑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사람들은 내일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이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아름다운 이유, 정처로. 별이 아름다운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이고, 겨울이 아름다운 것은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아름다운 이유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